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누구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동찬! 박동찬!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본인이 저는 어떻게 맨발하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고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병 때문이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알게 된 동기 또한 남편이 박동창 박사님의 책을 알게 된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박동창 박사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도자가 되어주신 우리 문화공원, 강주 문화공원 심재택 회장님께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박동창 박사님을 만나게 된 기이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저 또한 피부병을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거라면 우리 하승군의 군민들이 이거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제가 제 의원들과 동료 의원들과 해가지고 또 우리 신재택 회장님의 많은 조언 또 이소명 또 부회장님의 많은 또 지도 이런 것 등을 토대를 해서 또 김영신 심 또 회장님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의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승군의 조례도 만들어서 작년부터 하승군에도 이렇게 많은 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지금 조성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와서 보니 각 시군의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말로 개인의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랍고요.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 각 국민들의, 각 시군의 국민들, 이런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안고 갑니다. 저도 역시 가장 큰 것은 각 기관의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돌아가면은 우리 또 하순에서 지금 네 명이 지금 왔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순에서 네, 하순에서 오신 분들. 네, 아무래도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굉장한 관심이 가장 또 빠른 또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달에 박동창 박사님께서 하순군에서 아카데미를 초대해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하순군도 하순군 지혜를 발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회장을 맡아주실 박세철 앞으로 예정되신 회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지금 오늘 임원을 같이 맡아주실 분들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바깥분이 어떤 치유가 일어났고 본인은 어떤 치유가 일어났고 제가 지금 날이 어두워서 시간이 지체될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릎이 사실 아파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것저것 책을 뜨적뜨적 하다가 보니까 맨발이 나를 살렸다. 맨발이 나를 살렸다는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동창 박사님을 이미 쓴 저서를 보고는 야 이거네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주가 안 되었어요. 3주가 안 됐는데 불과 한 3일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굉장히 물이 차서 그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술 날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3일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수술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하냐. 그러나 지금처럼 매일만 한다면 반드시 효과는 있다 하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 효과가 무릎에 있다. 무릎에 물 차든 현상이 없어지고. 없어졌습니다. 통증도 예. 없어지고. 통증기도. 그러나 우리 박사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3끼 밥 먹듯이 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다는 거. 예, 예. 그래서 그건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례. 무릎에 네. 물이 차가지고 막 네. 맨 가가지고 물 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매일 가서 물을 뺐죠. 근데 지금 맨발로, 네. 맨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안 빼죠, 이제. 3일차부터 지금 그런 물이 안 차는 그런 현상이 네. 생겼다. 그랬습니다. 3일차부터. 아,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꾸준히 지금도 역시 한 일주일을 맨발 걷기를 안 하면 약간 좀 아파옵니다. 그러나 맨발을 디딤으로써 바로 이렇게 또 없어지는 증세를 어제 그제도 통증이 없다. 땅을 디디면 그만큼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뭐 긴 말을 못 드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분명히 탁월한 효과는 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바깥분 하세요? 한 시간 정도 합니다. 하루에 한 예, 시간 예, 정도 맨발 했는데도 그런 예, 효과가 생겼다. 한 시간 정도. 예, 예.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루 세 끼 그러니까 밥 먹듯이.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세 끼 밥 먹듯이 해야 돼. 앞으로는 세 끼 밥 먹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 조명순 의원님은 어떤 그 치유 사례가 있어서 본인은? 저는 이제 남편과 같이 저도 그래서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습진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렇게 제가 살이 많지 않습니까? 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여름만 되면 이게 습진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한 남편 따라서 한 2, 3개월 정도 했을 때 지금 올여름 하나도 괜찮습니다. 아, 피부에 하나도. 습진이 싹 없어졌다? 습진 전혀 없습니다. 습진이 네. 보통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로?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러주 팬츠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저걸 입고 다니나 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걸 안 입으면 못 견디게 아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송영건 우리 도 의원님이 오늘 계셨으면 참 좋은데 마치 또 전라남도는 예,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지원도 해주겠다 하고 오늘 도의원님이 또 오늘 또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시간에 안 계셔서 다음 뵐 수 있으면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지방의회의 의원님들도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에 있는 군민들은 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됩니다. 막중한 책무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박수로.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